젊은 시절 그 군대를 한 제대했을 그 시점에 좀 방황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동료들에 의해서 또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그때 방황하던 출구 같은 어떤 지점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이유 없이 그 천착하면서 조금씩 예술이라고 하는 미디어 예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미디어나 이런 쪽에 교육을 하는 학교는 없었고, 어쨌든 그쪽에 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어서 좀 천착을 했었고, 그러면서 서서히 뭐 스스로 어쨌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87년도에 대전에, 그 당시에 대전에서 이렇게 지낼 때인데, 그때 어떤 트리엔날에, 대전 트리엔날레가 있었는데, 그때 미디어 퍼포먼스를 가지고 참여한 것이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어떤 데뷔 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미디어 퍼포먼스를 가끔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그 작품의 구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작업을 할 때. 그 구상을 좀긴 시간도 구상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지금 저쪽에 전시하고 있는 89년도 이미지 섹션 작업인데, 그 당시는 한일 교류전이었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어떤 장비로 갖다가 저쪽에 있는 모니터가 갑자기 켜져라, 꺼져라 이럴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무용가도 들어왔고 그때 같이 협업을 했었고 피아노 연주자도 있었고, 그리고 셋이서 영상과 이렇게 협업을 했던 퍼포먼스인데, 그때 아이디어는 피아노 건반 위에다가 다섯 대의 어떤 캠코더를 이렇게 연달아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다섯 대의 캠코더가 구획을 정해가지고 다섯 구획으로 나눠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캡처해서 카메라에서 캡처해가지고 무대 공간에 다섯 대의 모니터로 이렇게 전송시킨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아노 연주자의 손가락이 무대 공간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지. 어느 부분을 이쪽을 잡았을 때는 이쪽 모니터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을 때는 저쪽 모니터로 있는 거고, 피아노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이렇게 그 당시엔 컴퓨터 그래픽도 없었던 때니까 뭔가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그만 어떤 그 피아노, 어린이용 피아노를 물에 비춰가지고 그 물에 비춰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물살을 줬을 경우에는 출렁출렁거리는 이제 피아노가 비춰서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냈을 때는 그 물살은 없어지고 그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외에 큰 모니터 하나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 모니터에는 거기에 출연한 무용가의 신체를 찍어서 내가 그 표정이나 이걸 가지고 비디오를 플레이 시켜가지고 큰 모니터에 상영을 했고,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빨리 보내고 적게 보내고 서치한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좀 영상과 무용가와 피아노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작업이었어요. 나름 그 반응이 좀 괜찮았었던 작업이에요. 풀이 있는, 속에 풀이 배경인 작업이 있었고, 두 종류의 영상의 어떤 망치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 작업은 카메라 렌즈를 깨는 거였죠. 카메라 렌즈를 작은 망치로 톡톡톡 치는 거였어요. 그 당시 대전에 있던 소극장에서 어떤 조그만 그 연극적인 일들을 좀 도와주고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 조명기의 렌즈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연극장 바닥에. 그걸 카메라 렌즈에 올려놨을 때 우연히 그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췄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이렇게 그 저처럼 속에서 TV를 치는 듯한 영상이 보였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 저게 움직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 작업에 대한, 작품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씩 명확해지면서 저 작업을 만들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사운드를 가지고 그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장치, 그걸 구한다고 한 3일을 다녔었다고. 저 청계천을, 저 망치 작업, 센서 만든다고 몇 군데 다니는데, 못 만들고 어떤 라디오 가게 같은 게 할아버지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어 준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무지하게 신기했지. 톡톡톡 치면은 그게 그 사운드가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들어와 그 전기로 저 29인치 무게 혼자 못 들어요.
저 그것이 동시에 땅 쳤을 때 그 사운드로 저 장 움직이게 해야 되잖아. 사실은 로우테크지만 어쨌든 로우테크를 가지고 인터랙션이 하는 작업이에요. 인터랙티브도 됐고 키네틱 작업도 됐고 망치 작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움직여서 때렸을 때 움직이니까 그냥 그 자체에 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놓은 어떤 키네틱 작업이 아니라 그 공간 있는 브라운관 속에 있는 영상 이미지가 이렇게 견주다가 브라운관 같은 겉면을 때렸을 때 그 무거운 29인치 TV가 덜컥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의 공간에 있는 망치 이미지가 저 이 TV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그게 견줄 때는 이미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그 뭐라 힘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견줄 때 사람이 조금씩 움찔움찔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나름대로 일반 대중적으로도 좀 이렇게 흥미를 이렇게 많이 가졌던 작업입니다. 어느 역 전체에다 삼성이라는 큰 네온 사인을 딱 다니는 걸 보고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 미디어 쪽은 이게 계속 그 유일한 우리나라의 예술에서 소위 말한 서양에 기대지 않고 출구가 이렇게 있는 영역이 미디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영역이에요, 유일하게.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어떤 윈도우 10이 그 과거의 윈도우 XP라든가 뭐 이 과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앱이나 그런 거를 몰라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미리 어떤 것을 미리 안다는 지식이, 선행된 지식이 새로운 걸 익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영역이 미디어 쪽이라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것도 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재할 것도 없어요. 진짜 부재할 것. 왜냐면은 그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은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하는 지금 당장 지금 눈앞에 작업이 나한테 최적화된 선생으로서 하는 거예요. 미디어는 유일하게 우리 기지라고 좀 닮았어요. (목소리) 어느 땐가 전시장의 작품을 볼 때, 그림을 볼 때 일반적으로 거의 좀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작가가 작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어쨌든 열의를 바쳐서 했겠죠. 그런데 그걸 보는 관객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그냥 지나가면서 삥 돌아서 걸음걸이 속도에서 뭐 이렇게 좀 대충 보는 것처럼 나는 느껴졌었고. 뭔가 조금 작품을 어떻게 뭐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서서 이걸 오래 봐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였는데 뭔가 그렇게 대충 보는 사람들한테 좀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붙잡아두는 것 자체가 곧 당신 그 쳐다보는 사람을 희롱하는 상황, 약 올린다고 그럴까? 뭐 직립희롱이라는 뜻은 어쩌면 관객 모독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것이 좀 함의가 좀 있는 거라. 그런 뜻으로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직립희롱을 한문으로 쓴 거지. 한문으로 쓰고 그거를 아날로그 형식의 방식으로 네 개 화면으로 분리시킨 거야. 희롱까지 보고 직립희롱을 번역까지 한글로 해놓는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희롱이 한문을 몰라서 그걸 보게 된다면 결국은 본 사람을 희롱하는 꼴로 만들고 싶었던 작업인 거지. 그러니까 작품 제목을 쓴 거를 본다는 건 희롱하는 거잖아, 따지면. 뭐가 있는 것처럼. 네, 따로 했었는데 어느 금호미술관에서 무슨 릴레이 개인전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제는 옛날에 일본에서 촬영을 했었고 무제는 일본의 어떤 심포지움에 갔을 때 거기서 겨울잠을 자는 그 시골 일본 시골에 어떤 그 가정집에 들어온 그 벌레를 잡아서 늦겨울이나 초겨울이라 벌레가 굼떠가지고 잡아서 그걸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름 그것만 따로 전시를 했었다고 동경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이라기보다는 금호에서 개인전을 할 때 직립희롱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걸 구상하면서 그거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전시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따로 떨어야 되는 작품이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같이 전시를 하게 됐었다고. 그리고 그 물 흐르는 것이 자체가 직립으로 서 있는 사람의 형체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두 개가 유기적으로 잘 어우러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보다 시너지가 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해가 1999년도라고 해가지고 그 세기말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뭐 종말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리고,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내가 있던 그때 상황이 좀 흉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과연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좀 뭐 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뭐 어디에 뭘 하고 있는 건지, 과연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내가 관심이 있는 건지,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가 문득 그 유불선이라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습합, 이렇게 서로 섞였다는 거죠. 습득해서 합한다 뭐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유교, 불교, 뭐 이제 선도 뭐 이런 정도가 이렇게 같이 섞여서 된 문화로 있는 거죠. 선문화가 있어요. 무당문화가 이런 것이 다 섞여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유불선 세계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보면 어떨까, 섞여 있는 거를. 그래서 내가 분리된 어떤 복장을 하고, 하나는 유교 복장, 하나는 불교 복장, 하나는 이제 선도인데, 선도는 양복으로 대체해서 세계의 어떤 상황들로 어떤 그 갈등 같은 거, 그 사이에 어떤 그 서로들 어떤 그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로 해서 연극 형식처럼 내가 어떤 그렇게 동작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을 표현하는 걸 설치할 때는 전구라는 거. 전구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지금의 어떤 현재 시점이라고 하는 거를 전구로 상정하고, 전구의 불빛이 들어오는 그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 불빛을 받는 유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양복을 입으면 선도는 어떻고, 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게 어떤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정당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목적이라고 할까. 유교회가 가는 길은 욕대, 그러니까 입히고 사람답게 만드는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 세계가 분리될 수 없는 걸로 우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분리시켜놨을 때 과연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 같은 것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불교만 혼자 정당하게 갈 수 있는 건지, 유교만이 살아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선도만이 스스로 혼자만이 존재하는 건지, 이런 것들의 갈등을 얘기한 거에서 제목을 부조리한 알리바이로 적은 거예요. 분리가 애당초 안 돼 있는 건데, 내가 저 작품을 하면서 분리를 시켜서 그 갈등 상태를 표현한 거지. 그거 자체가 또 불길한 징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를, 저 벌레로 내가 계절을, 겨울잠을 자는 벌레를 차용해서 그런 상황으로 표현을 벌레 영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벌레 영상이 어쨌든 흑백으로 어쨌든 그 조짐 같은 거라든가 어쨌든 그런 그 99년도에 어떤 그 뭐 어떤 징후 같은 거를 좀 표현해보고자 작업했던 거지. 선도안은 처음에 내 도록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모니터를 가지고 작업한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 단순하게 TV가 이래서 물이고, 내가 물 위에다가 이렇게 초초를 이렇게 얹어놓은 거죠. TV에다가 단지 그 물에 비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놔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 공간에 있는 초가 물에 비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작업인 거예요. 힘의 어떤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초창기 신도안이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당시 신도안은 그게 어떤 누군가 사진 좀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갔었는데, 뭐 신도안이 그때 없어지려고 하는 때였었거든요. 거기에 신도안이 어쨌든 그 새로운 도읍지로 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거기에 모였었어요. 그래서 뭐 무당들도 있고 뭐 역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또 뭐 이상한 종교들, 민족 종교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 이상한 다른 기운이 느껴지는 동네였었다고. 그때 내가 갔을 때 어느 이렇게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초를 길에다 쭉 이렇게 붙여서 해놨더라고. 옹달샘 있는 쪽으로. 그때 그 인상을 가지고 한 게 신도아이라는 작업이었어요. 그 천하고 부잘 것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초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용한 것 같은 그런 거죠. 따지면 그런 프로세스의 형태의 작업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공간, 불이 들어오는 어떤 발광하는 지점은 현재지만 그 찍어놓은 과거체잖아요. 이미지는. 그거와 상호 이렇게 연결하고 동시에 보여지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프레임, 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틀을 깨는 어떤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걸 바꿔 얘기하면 지금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방법론을 하는 거고 그 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은 나름대로 작가적인 어떤 걸로 그걸로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그 굉장히 감각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한 그 6분인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CF 편집할 때 그 느낌으로 3초 위치에서 생각이 이렇게 바뀌면 그때 영상을 바꿨고 채널을 돌리면 그냥 화면 전체가 뒤집어지고 뭐 때리면은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작업 중에 제일 재밌는 작업에 속하고 그 나하고 가장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닮은 작업에 속한다고 하는 작업이에요. 어느 날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게 두 애인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거야. 드라마인데. 근데 그때 있었던 브라운관 TV가 이게 안 좋아서 좀 안테나가 안 좋아서 지지직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러다 그 장면에서 지지직거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턱 치면은 이제 그게 선명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턱턱 쳤었어. 그러다가 순간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나한테 반응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딱 치셨을 때 얘가 왜 때리냐고 반응을 하면 어떨까? 그거 하나로 출발했었어. 처음 보면 지하철에서 여자가 지하철 타고 있어요. 타고 있고 계속 모니터 안에서는 노이즈가 껴요. 노이즈가 계속 끼는데 그 뭐라 그럴까? 노이즈가 낄 때마다 딱 치면 노이즈가 사라지고 또 끼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딱 치면 그냥 쳐다보면서 우씨 이렇게 난 표정 짓는 게 나와. 비디오 작가들이 맨 난해한 것만 틀어놓고 뭐가 뭔지 모르고 뭔가 고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싫었고 이렇게 뭐 감각적인 지점도 좀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작업처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질화되는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죠. 네, 50회 렌더링 그것도 그 2003년 개인전 때 처음 발표를 한 거예요. 저기 일민미술관에서 할 때. 근데 그게 50주년 이산가족 만남이었었어요. 만남이었었는데 그 우연히 그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어쨌든 2003년도겠다. 그런데 그 이산가족으로 보다가 그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50년 만에 만나는데 잠깐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그 5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둬서 50초의 렌더링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그 이제 난가북의 어떤 그 할머니들 중에 딱 두 포즈가 딱 두 개가 있어. 이북 할머니는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환영하는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한국 할머니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50년의 차이가 그 동작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더라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편집을 했어.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편집은 그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드득드득드득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은 금방 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50초짜리 하나 짧게 만드는데 소위 말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드디스크가 그거 작업을 한다고 렌더링 걸린 시간이 걸린 거고 거기에 나오는 드득드득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녹음한 소리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이산가족 문제. 그래서 그걸 갖다 널빤지판이라고 해가 전시를 다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심춘향 50초의 갤러리, 옛날 옛적의 판문점 두 개의 그림자, 그리고 뭐냐 그 RGB 칵테일에서 뭐 용해되지 않는 캡슐이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어뢰처럼 돌게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유영하는 걸 해서 만들었죠. 왜냐면은 그 이미 너무 화려한 것들을 다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보통 젊은 사람이 만드는 어떤 유튜브만 봐도 좋은 작업들 영상으로 봐서 너무 확실하게 많다고. 난 제일 처음에 가장 좋은 작업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그냥 찍은 거 그 자체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이렇게 가공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다 그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들이 최고의 작가들이다. 단지 뭐냐면 그 작가도 작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작가가 작가 수용하는 공간이 작가를 어느 방향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서 어느 누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어떤 작업을 만드는데 너무 재능이 나타나는데 그 방향은 어디 미술관에 전시할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만 존재한다는데 미술관이나 올 수 있다면 좋다면 그 친구한테 그런 방향이나 그런 제시가 같은 게 등장하게 되면 그 뛰어난 감성이 미술관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걸 보면 꿈보다 해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라고 하는 거는 꿈을 꾸는 영역이에요. 이게 비평가는 이제 해몽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해몽하는 영역에 맞춰서 꿈을 꿀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결과적으로 꿈을 꾸는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작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봐요. 작품은 미술 작품은 절대 가치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시기 그 상황에 만나 가지고 작품이 완성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라는 게 있는 거죠.